잠깐 끊겼었어요. 자, 일본이 홋카이도도 먹고 류큐도 먹고. 류큐는 뭐라고요? 오키나와 섬이라고 했어요. 오키나와는 어디 있는 거냐면 육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이 조선의 개항. 조금 아까 읽었죠. 청일전쟁 뭐예요? 동학농민운동 당시 청나라가 군대 파견하니까 일본도 군대를 파견했어요. 왜? 갑신정변 결과 체결된 조약이 텐진조약이거든요. 텐진조약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가시를 보면은 텐진조약,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 텐진조약이에요. 군대를 해산했는데 이후에 군대를 보낼 때는 미리 알린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미리 알린다라는 거, 그지? 그럼 뭐야? 하나가 보내면 자기네도 보낸다라는 거지, 그지? 맞죠? 텐진조약이야. 갑신정변 결과. 일본이 황해전, 평양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청일전쟁, 황해전, 평양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결과, 청일전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일단 무조건 뭐예요? 돈 받죠? 그죠? 돈을. 돈을 못 받, 돈 없으면 땅으로 줘야 되겠지? 그지?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랴오둥반도랑 타이완을 넘겨받아요. 랴오둥반도. 한번 볼까요? 랴오둥반도가 여기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가 랴오둥반도예요. 여기 산둥반도, 그지?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랴오둥반도, 그지? 랴오둥반도, 산둥반도, 그죠? 랴오둥반도. 요거를 받았어요. 뭐의 결과? 청일전쟁의 결과 랴오둥반도도 받고 모두 받아요? 타이완도 넘겨받아. 타이완 요거 응? 요섬 타이완 뭐해? 응? 타이완이에요. 삼국간섭. 러프 독이 일본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의 랴오둥반도는 반환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환 안 하네. 삼국간섭.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랴오둥반도를 차지하자 만주지역의 이권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에게 그저 반환하도록 압력을 했어요.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 저기 일본이 갖고 있으면 그지? 나쁜가 보지? 그지? 결국 일본이 이에 굴복해서 돌려주었어요. 랴오둥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었어요. 그게 삼국간섭이에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중국 중심의 질서가 붕괴됐어요.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됐어요. 국가주도로 중공업이 발전합니다. 청일전쟁 이후 야하타 제철소를 세우는 등 빠르게 공업화를 이루었어요. 야하타 제철소. 청일전쟁의 승리로 국민적 자신감이 상승하고요. 군인의 지위가 상승했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간섭이 심화됐어요. 갑오개혁이에요. 대한제국이 그죠? 그 후에 러일전쟁 볼게요. 러시아 만주에서 세력 확장했어요. 랴오둥반도를 조차하였으며 만주의 철도를 부설하고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그죠? 만주의 철도를 부설. 군대도 주둔시켰어요.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시켰어요. 러시아가 일본이 청으로 받은 배상금으로 뭐를 했어? 군비를 확장합니다. 그죠? 영일 동맹을 체결합니다. 미국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합니다. 영일 동맹 체결 볼게요. 일본은 1902년 제1차 영일 동맹을 맺어요. 둘이 맺어서 뭐한 거야?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야.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야. 전개. 러시아가 용암포에 군사기지를 건설합니다. 조선 정부에 조차를 요구합니다. 일본이 류이순항을 공격해 일본에. 일본이 봉천전투에서 대승을 해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격파합니다. 일본이 승리합니다. 용암포, 그다음에 류이순항, 볼까? 1903년이니까 압록강 하고요. 러시아가 거기를 불법으로 무단 점령했어. 일본하고 영국의 항의로 그저 성공하지 못했어. 벌채권. 벌채권 조차를 요구한 거야. 이게 조선 정부의 조차 요구가 그거네요. 그죠? 용암포가 어딨냐? 우리나라 말고 고성 말고 평안북도에 압록강 하고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 볼게요. 조차라는 말이 뭐야? 조차 한번 봅니다. 저거 말고, 저거 말고, 우리 순위 아까 나왔었죠?
되게 길다. 리순이나 찾고 말자. 어지럽다. 아까 뭐라 그랬어? 뭘 받았다 그랬지? 랴오뚱반도에 있는 미수는 남단부에 있는 항구래요. 거기에 있는 랴오뚱반도에 있는 항구예요. 일본이 봉천전투에서 대승하고, 봉천은 어디야? 선양전투? 요동반도에서 벌어진 거야? 아무튼 요동반도에서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요동반도? 요동이 지금 랴오뚱 그쪽이잖아요. 이 랴오강 이쪽이 요동 지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에서 있던 거야. 이것도 랴오둥 반도라고 써놔. 응? 거기에서 그지? 거기에 있는 전투. 러시아 함대 이름이 발틱 함대인가 보자. 결과 이 러일 전쟁의 결과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은 거예요. 포츠머스 조약. 일본이 랴오뚱반도의 조차권하고 그죠? 뭐요?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넘겨받았대요. 랴오뚱반도의 조차권. 그다음에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권 사상,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아까 사장님이 조금 잘 몰랐던 게 하나 있었는데 두 번 나왔었죠. 랴오뚱반도를 조차하였으며 아까 조차가 또 어디 나왔었냐? 자, 사전엔 잘 안 나오는데요. 대충 보면 안 나와. 어학사전이구나. 그냥 조차권은 잘 안 나오는데요. 이런 거 볼까요? 그냥 이걸로 볼게요. 다른 나라의 영토를 그저 자국의 통치 아래에 두는 거야. 지가 쓰는 거야. 그냥 조차한다라는 게. 응? 알았죠? 지가 쓰는 거야. 말이 어려워. 뭐야? 러시아가 랴오뚱반도를 조차하였으며 라는 게 거기를 사용한다라는 거야. 지 마음대로 쓰는 거야. 한마디로. 그지? 조차한다라는 게. 그죠? 거의 뺏은 거랑 마찬가지야. 완전히 뺏은 건 아니고. 그지? 지가 막 사용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조선 정부에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요구했다고 한 거지. 이 용암포를 갖다가. 맞죠? 어? 그게 그 말이네. 되게 어려운데. 자, 그렇게 보고 그러면은 뭐 어려운 게 없었어. 요건 다 랴오뚱반도 반도라 그랬어. 일본의 한국 침략 본격화 볼 거예요.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그죠? 한국을 보호국화했어요. 그리고 한국 병합을 1910년에 합니다. 이거 한번 볼까? 청일전쟁에서 배상금 받았다고 그랬죠?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어요. 그죠? 그걸 받고 뭐를 했어요? 군비. 그니까 뭐, 여기 일반 재정 4.1, 2.1, 뭐 10%가 안 되는 90%를 갖다가, 그지? 군비 확장을 했어요. 해군. 이게 천엔이야, 천엔. 금액은 가늠할 수가 없네.